안녕하세요. 잭스팜입니다. 오늘은 지금 저게 보이는 기계가 뭐냐면요, 소밀이라는 기계입니다. 제가 옛날에 조지아에 있을 때 농장에 다른 모델이 있지만 있었어요. 그걸로 다 나무를 켜고 했는데, 그거는 조금 비싸긴 해도 뭐 싣고 달릴 수도 그랬는데 그렇게 할 일이 거의 없더라고, 고정시키려면요. 그래서 요거는 신모델에다가 그러니까 나무를 약 1m 넓이까지 그 뭐랄까 그 나무의 굵기 있잖아요, 그게 1m 정도까지 자를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제재속 기계예요. 아, 손쉽게 요 사이에 이제 큰 통나무에 들어가면 자르는 건데 아직 조립을 안 하고 있습니다. 이거를 이제 풀어 가지고 조립을 해야 되는데, 조립할 장소는 찾았거든요. 근데 비를 맞고 하니까 일단 덮을 수 있는 걸 먼저 만들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이걸 창고에 집어넣었다가 한 일주일 뒤에 설치해야 되는데, 제가 트랙터 이걸로 도저히 못 들더라고요. 내릴 때도 겨우 내렸어요. 마침 거기에 트럭에 7게이트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걸쳐 가지고 7게이트 힘하고 트랙터하고 같이 이렇게 내렸거든요, 끌다시피. 그래서 지금 도저히 못 들어 가지고 일단 불려 가지고 상판 먼저 드러내고 밑에 거 따로 해가 저 펠렛을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일단 창고에 집어넣었다가 한 일주일 뒤에 조립하겠습니다. 요거는 이제 엔진으로 하는 거고요, 나중에 한번 시운전할 때 보여드리겠지만 이게 이제 컴퓨터 시스템이 돼 가지고 나무 굵기 다 알아서 세팅해 놓으면은 양쪽에 조이스틱이 있습니다. 그냥 손으로 까딱 이렇게 하면은 저기 있는 줄자가 저절로 알아서 내리고 하고, 그리고 이 레버를 앞으로 제끼면은 저절로 올라가고 하거든요. 지금 아직 시동을 안 걸었는데 힘은 예를 들어 보면은 이래가지고 시동을 켜면 더 빨리 움직이거든요. 이런 식으로 매뉴얼로 하도 할 수 있고. 아무튼 이렇고, 그 다음에 이제 자동으로 피드 되는 겁니다. 저절로 앞으로 왔다 갔다 하고. 요거는 디발크라는 거거든요. 이제 통나무에 보면은 뭐 땅에 굴러다니다 보면 모래가 끼기도 하거든요. 근데 먼저 이게 지나가면서 모래를 쳐주고 그게 이제 블레이드가 들어가죠. 옛날 것보다는 좀 성능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이걸 만들어 가지고 여기 농장에 보면 나무가 많이 필요해요. 팔레트도 필요하고 이제 팜마켓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뭐 상자부터 그리고 팜마켓 데코레이션부터 여러 가지 필요하거든요. 그래서 이게 꼭 있어야 되는데 그 가격이 팬데믹 지나면서 많이 올랐어요. 근데 다행히 제가 이걸 작년 11월 달에 주문을 했는데 1년 넘게 기다려야 되는데 아직도 사실은 더 기다려야 돼요. 근데 마침 그 연락이 와가지고 누가 주문해 가지고 캔슬한 거 있죠, 똑같은 제품인데. 그래서 세 군데 지금 어제 딜리버리 받아 가지고 지금 조립하려고 하는데 무게가 상당히 나옵니다. 자, 일단은 위에 상판부터 드러내고 그리고 저쪽 팔렛에 옮기고 하단에 있는 것도 따로 팔렛을 만들고. 이게 쇠가 엄청 두꺼워요. 들 수가 없어요. 이게 조그마한 것도 제가 겨우 들었어요. 그래서 이 큰 것도 두 사람이면 필요한데 좀 제가 혼자 일하니까 일단 아니면 이 팔레체로 옮기든지 일단 그늘에 옮겨 놓고 해야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뭐 다음에 한번 제가 시운전해서 나무 자르는 모습도 보여드리고. 이게 몇 마리 되지? 옛날에 제가 21만인가 그런데 아마 비슷할 것 같은데, 21만인가 25만인가 그런데 이게 많이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요. 옛날에는 한동안 안 쓰다가 한 1년이 딱 시동 켜면 시동이 안 걸렸어요. 근데 여기 따로 밸브를 또 달아놨네요. 안 쓸 때는 밸브를 잠가놓은 상태에서
엔진을 켜버리면 저절로 꺼져버리거든요. 그러면 이제 엔진 안에 남아있는 이제 연료가 없죠. 그러면은 다음에 할 때 시동이 잘 걸립니다. 근데 이게 없는 경우에는 다음에 엔진 할 때 잘 안 걸리죠. 그리고 그 블레이드도 오래 쓰다 보면 늘어나거든요. 근데 지금 이거는 오르메릭 텐션이 있어가지고 게이지 있죠. 쓰다 보면 늘어나면 또 이거를 넣어가지고 쪼우고 이렇게 합니다.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어요. 자, 그러면은 다음에 뵙겠습니다.